이 농막에 이 바닥이 원래 완전 아래는 진흙입니다. 이걸 우리가 여기를 평탄 작업하면서 위에 조금 덮었는데 아래 워낙 진흙이다 보니까 습기가 계속 올라와요. 이 문을 열어놓고 닫아놓고 다음 날쯤 오면 결로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안에 뭐 농기구를 넣어놓으면 녹이 다 쓸어버립니다.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앞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비닐 전부 다 내까지 씻어서 가져온 걸 바닥에다가 이렇게 비교바로 깔았습니다.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가 제가 이걸 깔 거예요. 이걸 이파를 맞춰서 다 깔고 마지막에 이 장판을 또 바닥 보이죠? 원래는 이걸 돌 위에다 먼저 깔려고 했는데 이걸 깔아 놓으면 이게 제고 위로 올라오면 이 힘이 없어요. 그래서 이걸 먼저 제가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. 비닐이 최대한 많이 덮도록 나중에 비닐 이렇게 찍으면 되니까 최대한 붙여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각쪽에 비닐이 완벽하게 나중에 습기를 막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됐죠. 그 다음 이렇게 연결해서 이건 뭐 큰 어려움이 없어요. 중요한 건 이 비닐이 최대한 밖으로 나오게 그렇게 작업한다면 나중에 뭐 흙도 묻어나는 거는 전부 다 잡을 수 있습니다. 분위기를 밟으면 이렇게 되겠죠. 쿠션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장판을 깔 거예요. 자, 이렇게 일단 진행 상황을 보셨습니다. 요 과정을 계속 제가 진행하는 걸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 다음 과정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.